안녕하세요. 건축가 김동희입니다. 오늘부터 평생학교 난생 처음 내 집 지어보기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어떤 집에 살고 있을까? 건축의 이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건축을 우리는 짓는 것으로만 국한해서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자, 짓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전체적인 건축 안에서 짓는 것은 뭔가가 가이드가 있어야지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 가이드라는 게 우리가 건축 설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이드가 좋아야지 결과물이 잘 나온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결과물이 잘 나오기 위한 작업에 관심이 많은 거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이 가이드를 꼼꼼히 내가 활용하지 못하면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없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도시 구조를 보면 대부분의 도시로 집중된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 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기 위한 방법으로 만들어진 게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이 많은 주택을 한 번에 소화하기 위해서 획일화되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같은 유형의 아파트에 여러 사람이 같이 살고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집을 짓겠다는 욕구 자체가 또 다른 본인들의 삶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 안에도 충분히 지을 수 있고 교회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준을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모든 작업들이라는 게 기준이 있으면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듯이 집을 지을 때 내가 어떤 유형의 집을 지을지 어떻게 지을지에 대한 것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컨드하우스로 가야 될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지어야 될지 전원주택으로 옮겨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이 기준이 없으면 많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집을 짓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집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집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지었을 때 좀 더 좋은 공간의 집을 짓는다고 생각합니다. 자, 집은 되돌아보면 그 한평생 생활할 공간이고 나의 가치관이 만들어지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가족의 가치관이 만들어지는 공간이고 가족과 같이 호흡하는 공간이 유일하게 집이라고 봅니다. 너무 큰 거를 못 구해서 안타까워하면서 부담을 느끼신다면 저는 작지만 본인에 맞는 집을 짓기 위해서 옮길 수만 있다면 그 부분도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리적인 한계, 그러니까 큰 땅을 구해야 된다, 뭐 어떤 집을 크게 지어야 된다에도 크게 지장을 가지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본인에 맞는 규모, 형태를 추구하시면 여러분이 넉넉하게 생각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좀 더 괜찮은 본인의 삶을 담는 주택을 지을 수 있게 건축 프로세스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것부터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집을 짓는다고 하면 당연히 시공사가 짓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공사가 대부분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집을 짓는 거는 시공사가 하는 게 맞지만 집을 짓기 위한 가이드를 만들어주는 건 건축 설계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건축가가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시공사가 모든 걸 한다고 봤을 때 시공사의 뜻대로 지어지는 집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건축 설계를 꼼꼼하게 한다는 것은 그 집에 사는 건축주의 입장에서 지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문고리 한 개도 건축주가 선택한 게 담겨 있어야지 결국 그게 지어지는 겁니다. 자, 그것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건축 프로세스를 이해해서 어떻게 접근할 수 있고 어느 시점에 내가 참여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가능할 거라고 봐집니다. 자, 지금부터 건축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릴 텐데요. 건축 프로세스를 이해하기 전에 건축가를 만났을 때 과연 몇 번의 미팅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건축가를 만났을 때 본인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나는 이런 이런 집을 지어주세요. 우리는 아이가 두 명이고 부부가 사는 그런 집을 지어주세요 라고 했을 때 건축가가 스케치를 하거나 도면을 그려서 보여줄 겁니다. 그러면 받아보시고 아 그러면 저희가 생각한 거는 안방이 이런 위치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야기하면 건축가가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게 됩니다. 요구 조건을 말한 것부터 시작해서 건축가가 다시 수정해서 예비 건축주한테 다시 보여주는 요 일련의 과정의 텀 기간이 2주에서 3주가 걸립니다. 이런 과정을 몇 번을 해야지 예비 건축주가 원하는 본인이 살고 싶은 집을 가장 만족도 있게 만들 수 있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보통은 이런 질문을 하면 5번에서 10번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5번에서 10번은 약 3달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제가 이거를 길게 좀 설명한 이유는 있습니다. 시공의 시간을 대부분은 물어봅니다. 내 집을 짓기 위해서 나의 집을 몇 달 만에 지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는 시공의 시간을 묻는 겁니다. 보통 시공사들이 단독주택을 지을 때 6개월 정도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건축 진행, 건축 설계 과정을 되돌아보면 약 3개월에서 6개월은 결국은 집을 짓는 시간과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건축 프로세스는 여러분이 생소한 단어도 있고 익히 들었는 단어도 있을 겁니다. 기획 설계가 있고 계획 설계가 있고 중간 설계가 있고 실시 설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그 중간쯤 단계에서 건축 허가를 넣을 수 있습니다. 요까지가 건축 설계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착공이 있고요. 착공을 한다는 것은 실제로 공사를 한다는 뜻이죠. 착공이 시작과 동시에 감리가 시작됩니다. 건축 설계 감리가 시작되고, 시공이 마무리가 되면 우리가 완공이 되었다. 건물이 완공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완공이 되었으면 사용 승인을 받아서 입주를 하게 되는 이런 단계가 됩니다. 그러면 기획 설계란 무엇이냐? 기획 업무라고도 하고 설계라고도 합니다. 프리 디자인이라고도 하고요. 이런 경제 사정 아니면 이런 우리 집의 환경으로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검토의 단계를 기획 업무라고 볼 수도 있고 기획 설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땅을 지금 구매하려고 하는데 이게 제가 적당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땅인지 검토해 주세요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기획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검토가 없다면 엉뚱하게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 땅이 건물을 제대로 지을 수 없는 땅을 구매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착오를 없애는 단계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디자인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러프하게 전체적인 형태 아니면 규모 그리고 대지의 상황들을 파악하는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자, 계획 설계 단계를 설명하겠습니다. 보통 건축 설계의 시작은 이제 계약을 하고 시작을 하는데 이 건축 설계 중에 계획 설계 단계에서 이제 그런 계약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제 계획 설계라는 단어는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디자인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디자인하는 단계의 첫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디자인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을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형태적인 디자인도 디자인이고 공간적인 디자인도 디자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고 싶은 집은 이런 것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썰을 푸는 단계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원하시는 모든, 생각하신 모든 것을 이야기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노트화해서 미리 준비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들이 정리되는 거 당연히 됩니다. 아찮게 준비했던 부분이 중요하게 보일 수도 있고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했던 것들이 굉장히 사소하게 허무하게 정리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디테일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본인이 생각하는 공간을
좀 더 완벽하게 만드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많이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가족의 구성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취미생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생활 패턴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을 말을 해야 됩니다. 나는 내가 주머니 사정이 이 정도이니 이 정도 안에서 설계를 해야 된다도 이 단계에서는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자의 구성원이 원하는 게 반드시 있습니다. 나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서 방 안에만 항상 있는데요 라고 하는 아이도 있을 것이고 나는 그냥 넓은 공간이 필요해요 라고 해서 두 방을 그냥 합쳐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생활 패턴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건축가는 이 이야기를 많이 듣고 충실히 듣고 어떻게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지를 고민하게 되고요. 주로 보여드리는 게 큰 그림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아, 이런 이유에서 두 개층의 집을 지어야 됩니다. 아니면 1층이 더 풍성한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 층고가 무조건 높아야 되군요. 그래서 이거를 반영한 스케치나 간단한 도면, 그리고 모형, 러프한 모형, 아니면 3D로 보여드릴 수 있는 형태의 디자인을 같이 공유하고 피드백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단계입니다. 지금까지는 계획 설계 설명드렸고요. 1강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